정말 섹시가 좋아요. 이 어린이 벌써부터 흥겹게 춤추고 있어요. 가자. 내가 이 말일 때. 자, 지금 몸 풀기 시간이에요. 이렇게 돼. 아버님, 몸 단단히 푸셔야 돼요. 허리 골절 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갑시다. 자, 몸 풀기 시간. 누가 대단하겠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향기 씨. 네. 1번 타자부터. 1번 타자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음악이 나오면은 흔드시는 거예요. 저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 말할 나이가 아닌데 상금에 지금 어두워서 보낸 거지.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머님, 어머님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엄마는 지금 중요한 게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셔야 해요. 옆에 품 보고 좀 해달라 그러고. 네. 아, 그런다고 말도 못한 애를 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상품이 좋지만. 일단, 엄마가 저런 거요. 네. 엄마 20대인 것 같은데. 예, 이러고 오시죠. 네. 나오면서 계속 이거 하고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또 방송에 나오시니까. 아, 그러니까. 네. 또 여자들은 또 민낯을 또 부끄러워 하시거든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오시죠. 예.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미추홀구요. 나이가 어떻게 있어요? 네. 아, 37세. 아, 여자 멤버. 여기 저 괜찮아요. 미추홀구면은 저 인천이시군요. 네. 이왕 쪽팔리는 거 벗으세요. 이왕 뭐 방송 타는데 괜찮아요, 벗으세요. 아, 집에서 모르게 나오셨어요? 남편 모르게? 아, 그 이유가 있군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은 자, 둘이서 같이 하시죠. 아이와 함께. 좀 거들어 줘. 예, 지금 몇 살이에요? 3살. 너무했다. 야, 그런다고 이제 걸은 지 얼마 안 됐죠? 야, 이거 말도 못하고 걷는 것도 조심스럽게 걷는 거 등까지 추라 그러는 거. 자, 이왕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기대 한번 할까요? 부탁 한번 드릴까요? 네, 음악 갑시다. 그래, 뭐 좀 하니까 나왔지. 저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자, 엄마가 딸아이를 몸부림 치키고 있어요. 자, 10, 9, 앞에 보고, 앞에 보고. 10, 앞에 보고. 5, 4, 3, 2, 1, 그만! 여러분, 박수 함성 주세요! 저 뒤로 좀 가서 서 계세요, 저 뒤로. 자, 2번 타자 등장합니다. 2번 타자. 잠시만요. 자, 본인 소개. 이름. 어디서 왔어요? 시흥에 사세요? 얘도 속은 약하세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6살이면, 왜냐면, 워낙 사람 많으니까 이제 조금 긴장되잖아요. 그럼요.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 얼마나 네. 긴장해요. 여기 누구 같이 왔어요?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네. 오, 형님. 같은 동네에서 왔구나. 오. 춤 잘 춰? 춤 잘 춰? 오, 잘 춘대요. 잘 춘대요. 어, 여러분, 음악 주세요. 오, 그렇지. 자,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춰야 돼요. 조금 더 보여줘봐. 그래, 더. 10, 9, 8, 7, 몸부림! 6, 5, 4, 3, 2, 1, 0! 수고하셨어요. 잘했어요. 저 뒤에 서 계세요. 네. 네. 다음 3번 타자. 예사롭지 않아요. 나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응. 본인 소개 좀 하세요. 임성민. 어디서 오셨어요? 논현동. 논현동. 아, 서울이 논현동이네요. 네. 오우. 누구, 여기 누구 같이 왔어요? 엄마랑 아빠, 동생. 아, 가족이 다 오셨군요. 미국에서 살다 왔나 봐요. 반말하시네요. 아, 예. 네, 알았어요. 네. 지금 아빠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학년이요.
이름이요.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저기. 저기 오, 다 같은 같은 엄마예요? 같은 엄마네. 이 친구 지금 연두색이랑 같은 엄마죠? 오, 같은 엄마야. 그랬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신 있어? 화이팅. 자, 음악 주세요. 오, 오빠는 남달라. 오빠는 남달라. 가자. 니네 엄마가 둘 다 내보냈다. 이민 대회로 뭐라도 전해야지. 가자. 남매구나, 그죠? 아, 한 가족이에요? 네, 둘이 남매예요, 남매. 내가 뛰다가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 나온 거 보세요. 자, 다음 우리 어르신 잠시. 자, 본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로도 이름은 함종환이라고 합니다. 아, 나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7당입니다. 7학년. 7학년. 네, 7학년. 아, 7당입니다. 7. 아, 77! 아, 77! 나는 그 77 맞다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얼굴이 이동네 사시는군요. 여기서 원래 태어나셨어요? 네. 아, 이사 오셨군요. 네. 요즘 땅값 많이 올랐어요, 얼굴도. 네. 돈 버셨군요. 아, 아파트 살아요? 네. 자, 좀 자신 있어요? 뭐, 네. 자신 있으시대요. 네. 너무 아까 몸 제대로 푸신 거 맞죠? 다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음악 주세요! 오! 오! 스트리트 밴 파이터! 야! 아버님 넘어지시면 안 돼요. 핏덤! 핏덤! 자, 아버님! 네, 몸을 불살라주! 네. 더 됐습니다. 왜냐면 더 가면 네. 큰일 날 것 같아. 아, 그래요. 또 가고 싶다. 자, 저 다음 우리 어머니. 마산서 왔습니다. 경남 마산. 아, 경상남도 마산. 아, 언제 오셨어요? 딸집에 땡기러 왔습니다. 딸집에. 아, 지금 오늘 여기서요. 네. 주최 측에서 화장품을. 카메라 있죠? 저 위험인데 큰일 났네. 카메라 엄마가 있는 거 그러네. 화장품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일단 가지 마시고요. 네네. 이쪽에 내려가시면은 주소를 다 적을 거예요. 네. 네. 요령 거 다세요. 두 개 적어도 돼요. 네. 네. 근데 자. 지금 주소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옆집으로 보내요. 네. 자, 어머니 댄스 렛츠 고. 역시 우리 어머니 한 대 좀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나 엉덩이에 자신 있다. Let's go. 야, 엉덩이에 자신 있으니까 뒤로 딱 돌아섰잖아요. 봐라. 예. 9, 8, 7, 6, 5, 4, 3, 2, 1, 0.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씩 나오세요. 두 분씩. 두 분. 네? 두 분씩 나와서 지금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네. 아, 그래요? 자, 본인 네. 소개부터. 네. 자, 본인 소개. 소개. 이분은 뭐 저기 팬클럽에서 오신 것 같은데? 아, 김태현. 아, 팬클럽은 아니고요. 팬클럽 옆에 있던 사람인데요. 저분들이 너무 열정적이라서 응원 같이 해주려고 나왔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멀리 가세요. 정보통에 왔습니다. 시흥시 능력 어머니 벌채취하고 오신 거 아니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내가. 주말 농장 갔다 왔어. 네. 어머니 댄스 자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우 센스 있어요. 오케이. 자 댄스 렛츠 고! 이야 대박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안나타나 했어. 어디로 오는 거야? 아 여기 있어요. 진짜 그쪽이 아니에요. 오늘 패스하라 물러가라. 나의 패스에게로 물러가라! 가자! 7, 9, 8, 7, 6, 5, 4, 3, 2, 1, 0! 자,
어머니. 네. 안 보여? 안 어떻게 만족하세요? 내가 이렇게 네. 만족하세요? 네. 더 할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다른 분들 댄스 하실 때 뒤에서 더 해주세요. 자, 아셨죠? 자, 우리 애기 앞으로 오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어, 뭐야, 피카츄예요. 우리 애기들 둘 다 오세요. 같이. 자, 셋이. 셋이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셋이. 자, 방송이니까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어디서 왔어요? 어디냐고? 아, 누나의 본인 소개. 동생은 가르쳐주면 자기는 못해요. 아, 네. 여기 아가 이름 뭐예요? 사다이요. 아, 사다이요? 사다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한 번 더 한 번 듣기 평가하겠습니다. 서다이요. 아, 서다이 맞죠? 어, 맞췄어요. 서다이래요. 서다이. 아, 서다이? 아니에요? 서다해? 아... 저 듣기 평가 0점 맞았어요. 서다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랑, 새 어린이들, 댄스 가겠습니다. 뮤직 큐!